한의회장에 출마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우리 한인회라고 하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참 대표성 있는 그런 단체인데, 그 정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인회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인정하며 참여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기를 바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재출마하게 된 동기는 제가 2년 동안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고자 한 공약을 다 실천을 못했고, 또 허다지금 중도된 게 있어서 제가 계속 해이지만 그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하게 저희가 한인회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던 일을 마저 하고자 제가 재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올해로 설립 47주년을 맞는 LA 한인회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인회가 폭넓고 실질적인 한인 대표 기구가 돼야 한다는 점에 두 후보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더욱 강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규제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금 10만 달러의 후보 등록비를 내야 하고 선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한인회장 선거. 특히 이번 선거는 해외 거주 한인들의 국내 투표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다 선거 운동에 따른 규제에 온갖 시비가 가열되고 있어 이번 한인회장 선거는 또 한 번에 잡음 많고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회관에서 LA18 프라임 뉴스 최원영입니다.